자, 언제 돌아오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 수요에 대한 것까지 하셨죠? 그 수요 변화 요인하고요. 수요 변화 요인에서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관계하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거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언급을 하니까 예, 그두 가지 관계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지를. 자, 이거는 이제 계산적인 논리까지 묶어가지고 예, 실전에서 이제 이런 유형으로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할 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4% 감소하고요. 오피스텔의 수요가 8%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되겠어요? 가격 탄력성. 지금 계속 여기만 뚫어지고 보고는 있는 거죠, 지금. 에? 정리를 안 하고 보고만 있다고. 아니,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예요? 자, 우리가 탄력성을 표시할 때 분수식이니까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할 때는. 반대로. 에? 그래야지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누면 된다고요. 지금 얘가 수요량이 몇 프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4%. 얘가 몇 프로?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0.25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16%대 4니까 16분의 4니까 4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에. 교차 탄력성은 얼마가 되겠어요? 교차 탄력성은. 자, 교차를 얘기할 때는 이게 X의 가격에 대한 YZ의 수요량 변화율을 얘기하니까 교차는 얘하고 얘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여기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럼 16분의 8이잖아요. 그럼 0.5일 거 아니에요. 그죠?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는 얘가 상승할 때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에? 에.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 아니, 여기서 얘가 지금 이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잖아요. 얘가 증가했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조약이 있어요? 그럼 대체재죠, 대체재.
이쪽은 다양한 유형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이쪽이. 예,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은 꼭 해두셔야겠고. 자, 오늘은 그 20페이지 가면 공급이라고 있어요. 공급에 대한 거. 자, 공급이라는 것도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 즉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가 공급을 완료한 건 아니고요. 공급을 하겠다는 어떤 욕구를 우리가 나타내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 공급의 성격도요. 얘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료된 걸 지칭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이자 욕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도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 2019년 들어오면서 주택 공급을 한 500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만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완료된 개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도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는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무슨 개념으로 본다? 예, 유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명시가 되어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부동산학 쪽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뭘 쓰냐면요. 공급 쪽에서는 요세 가지 표현을 잘 쓰는데요. 신규주택 공급량이 있고, 재고주택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중에 절약 변수가 뭐예요? 절약 변수. 그러니까 판단하세요. 자, 여기 있는 재고주택의 양이 있죠? 쌓여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죠? 빨리 와. 너 오늘도 안 나왔으면 내가 저기 집으로 전화하려고 그랬어. 아버님한테. 요즘 안 나오고 있다고. 자, 이 재고주택의 양이라는 거는 지금 쌓여 있는 양이잖아요. 그죠? 이 도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 있죠. 예,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시가 돼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총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간을 설정하면은 전체 총량의 일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2019년 5월 17일 현재 대전시의 주택이 125만 채가 현재 존재하고 있대요. 이 정도 수준이. 그러면 이 125만 채라는 거는 올해라든가 작년 이 사이에 공급된 주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양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요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있죠? 2018년에 거래가 된 주택의 양이 있죠. 작년에.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러면 뭐를 설정을 해야 돼요? 구간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택 거래량은 유량 개념이라는 거죠.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이 수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신규주택 공급량도 마찬가지겠죠. 2019년 들어오면서 새롭게 공급된 주택의 양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죠. 뭐가 주어져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재고주택의 양은 절량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가끔씩 활용하니까 예, 구별은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 단가로 이번에 공급 곡선 및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공급 함수라는 거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제 함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술 수준에 대한 변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이 변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건축 기술의 발달도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은 뭐를 지칭해요? 생산 요소 가격은. 자, 여기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러면요. 토지하고 노동하고 뭐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해서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있죠. 이걸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기도 하고 묶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변해도 주택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얘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동시에 변하면 우리는 그래프상에 한 번에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 얘기하면은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요,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급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논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이렇게 공급 함수를 제시했을 때요. 여기 보면은 이 공급량이 미지수잖아요. 그죠? 예,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가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때는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혈량과 공급량이 일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을 먼저 도출을 해야 수혈량과 공급량, 즉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급 함수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가격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P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논리가 되겠죠. 여기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가 1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20이 된 이유는 얘가 얼마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2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2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4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120이 되거나 또는 140이 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가격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럴 때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양이 늘어나요. 근데 20에서 10으로 떨어지면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할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비례 관계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는 수요 법칙을 배우셨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원리를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공급 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는 다른 요인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변한다고? 가격만 변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택 가격이고요. 이 주택 가격이 10일 때는요. 얘가 120이 되고요. 얘가 20일 될 때는 142. 그렇죠? 여기서 이제 도출해 갖고 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다른 요인은 다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 말고도 보이지 않는 점들이 여기 숨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을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그게 공급 곡선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예,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예, 그 관계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아, 공급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가 있냐면 공급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 이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출제자들이 이거는 거의 생략시켜요. 뭐? 점은 점도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상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점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변한다는 거예요. 얘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라든가 뭐 정부에 대한 규제라든가 시장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얘가 하락하면요. 얘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공급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가격과 공급량은 뭐하니까? 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얘네가 변했잖아요. 얘네 변화를 준 요인이 뭐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변한 거를 우리가 그림상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하고 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얘가 상승한 거죠. 그럼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것이고. 얘가 하락하게 되면 이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 변화를 우리가 표시해 보면은 원래의 균형점에서 그렇죠? A라는 점과 이렇게 B라는 점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만 이렇게 그려 보면은 그렇죠? 똑같은 선이잖아요. 똑같은 선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라는 건요. 얘는 요인이 해당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주택 가격이 있고요. 주택 공급량이 있을 때 얘네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얘네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요소 가격이 있죠. 예, 이게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 말고 생산요소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증가할 거고요. 생산요소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했을 때 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변화 준 거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주택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얘가 변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변화를 얘처럼 선 안에서 점의 이동을 유발할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렸더니 원래 있던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무슨 변화라 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하나의 선에서 이동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있던 선에서 선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예,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 이제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해만 조금 하시면 돼요. 자 공급 변화 요인이 있고요. 잘라가지고 이쪽에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죠.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 있죠. 네. 그걸 각각 올바르게 표시한 거 뭐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 있겠어요? 예? 네? 그거는 여기 얘가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 가격 있죠. 예. 네. 얘에 의해서 이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얘는 가격 외의 요인이니까 요건이 어떻게 돼요?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가 변할 수도 있어요. 예, 기술 수준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예, 요소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자 만약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요 공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자 이런 보시면 원래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으로 올랐어요. 그죠? 정부가 6월 1일자로 올리겠대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담배 공급이. 줄어들겠죠? 예. 네. 근데 4,500원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부가 이게 너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6월 1일자부터는 다시 2,500원으로 회귀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늘어나야 되죠. 그죠? 이거 만약에 한 보름 지나면 반값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갖다가 한 보루를 사면 다섯 갑을 갖다가 끼워서 주겠다라고 막 지금 팔아야 되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공급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 등에 대해서는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뭐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그 지문상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주택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결정 요인에는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도 들어가고 얘들을 다 포함한 것이 주택 공급의 결정 요인이고요. 그 안에서 세분하게 되면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고 공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출제한 선례는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그 이후로는 거의 인용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저런 거로 나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힘들어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간신히 정리했는데 주택 공급 결정 요인 나오면 또 쓰러지는 거죠.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해주고요. 주택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학자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뭐를 하는지 또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중간에 가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고요. 경제적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000조가 에어컨 틀은 거야? 히터 틀은 거야? 잘 봐야 돼. 옛날에 저기 어느 학원에서 여름에 옥상이었어요. 맨 꼭대기 층에. 그래갖고 한 사람이 덥다고 에어컨 틀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히터를 틀어갖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 열고 한 5분간 환기시키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추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뜨거우니까. 갑자기 만에 막 메리아스 보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꽉 차 있고.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사건 이후로 저기 붙었을 거예요. 관계자 외 작동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게 이제 붙었을 거예요. 뭐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뭐. 예, 그래서 그냥 너무 편하게 왔다. 편하게 어디서 온 거야? 학교 갔다가. 너 학교 갈 때 그러고 가니? 이제 졸업반이라고. 교수님하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겠네.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뭐 어떻게? 아파? 야 어떻게 이 도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픈 이유가 어디 있어? 저게 정답이겠지 뭐 술병 같겠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아 그러세요? 아. 그래도 옆에서 지금 커버해 주는 거 아니야? 자, 부동산 특성을 기준하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위치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요.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는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요. 개별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인 공급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자주 인용을 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이 있을 때요.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 있죠.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부증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예? 이게 수직선이에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완전 비탄력죠. 예, 부호는 뭐로? 영으로. 예, 거기까지 출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은 해주셔야 돼요. 수직선이고 이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 부호는 뭐로 표시한다? 예, 영으로 표시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겠죠. 뭐가 있어서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해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토지의 양 자체는 불변해요. 그죠? 다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기울기만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상향하는데 우하향한다고 해서 한번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단기 공급 곡선하고요, 장기 공급 곡선 있죠. 예,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중간 박스에, 중간 그림에 오른쪽에 가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 해놔갖고 단기와 장기로 해서 기울기 서로 다르게 해놨죠. 아, 이거를 그림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라는 건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땅을 판다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죠. 인허가도 받아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다 조달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울기는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급하다 또는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장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예, 이제 제약이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이제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울기는 예, 완만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주로 물어봐요. 예, 이거는 거의 안 물어봐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주면서 또는 맞는 질문으로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 그 22페이지 가면은 수요 및 공급의 특성이라고 그랬을 때요. 예, 거기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보면요, 지문 6번에 비소멸성 수요로서 수요자는 언제든지 공급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상품에 수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예, 수요자가 있으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사는데 얘네는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유하는 개념이에요. 주택을 우리가 소비를 하지만 얘가 바로 없어지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한 25평 갖고 있다가 한 30평형대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팔고 다시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관계가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소멸성 제하니까 다 쓰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 지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특징 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요. 이걸 균형량,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가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걸 먼저 도출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출제하는 거는요. 간단한 거는 거의 뭐 암산 수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이 조금씩 이제 틀려진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수요 함수가 100-2p가 주어져 있고요. 공급 함수가 10-4p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그죠? 이 조건하에서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에? 균형 가격의 도출 뭐 이런 거. 이거. 참 표정이 그런 무리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 시간에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어? 김청각은 벌써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하네. 너 조금 지나면 나와서 풀어봐야 돼. 분필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네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야. 이제. 그치? 새로운 댓글이 하나 올라온 거 아냐? 김청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지 참 큰일 났어. 자, 여기 보시면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균형 가격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요. 그럼 얘네 두 개씩을 나란히 연립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배열이 되겠죠. 예, 그럴 때 여기 요 상수 있죠. 예,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주면 되고요.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면 돼요. 예, 그런데 묶어주는 과정에서 얘들이 이 등호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등호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p는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그 여기 10이 있을 때 얘는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양수는 부호를 생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10은 2p+4p잖아요. 묶으니까. 마이너스가 넘으면 플러스로 되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 얘는 6이잖아요. 100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9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를 구하는 거지 6p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p가 될 거고 얘는 6으로 나누면 1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가 얼마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P가 아니라 15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5가 되죠. 그러면 100에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30 빼면 얘가 70이잖아요. 그럼 얘가 70이라는 얘기는 얘도 70이 돼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15는 60이죠. 60에다 10을 더하면 70 나오죠. 그럼 얘가 7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요. 수요 함수는 900-P고요. 공급 함수는 가령 예를 들어서 EP라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자, 이것도 기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1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또 찾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 갔을까? 그죠? 안 보이잖아, 이게. 그것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든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얘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900이 몇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피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이제 300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900에서 300 빼면 얘 600이죠. 그럼 얘도 600이 나와야 되잖아요. 2 곱하기 300 하면 600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주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출제자가 이거를 갖다가 슬쩍 또 바꾸는 거예요. 얘가 900-P에서 1200-P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응? 3P가 12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 400이잖아요. 그러면 300에서 400으로 얼마만큼 상승한 거예요? 100. 그게 답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인간적이에요. 저기가. 예, 근데 저렇게 나오다가 부호 하나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T 시점에서 T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1200-P였는데 여기서는 얘가 1500-P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학생들은 이게 본질인데 여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배운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T라는 건 현재 시점을 얘기를 하고요. T 플러스 1은 다음 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출제자가 또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저거를 파헤치느라고 또 문제를 못 풀었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쓰러지는 거죠, 그냥. 저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표에 가격이 제시가 돼 있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어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겠어요?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은? 2,000원이 돼야죠. 네,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1,000원일 때 보면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죠. 예, 이 상태 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있죠. 이걸 우리가 초과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3,000원일 때는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걸 우리가 초과공급이라고 그래요. 초과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상에서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도해요. 근데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뭐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유도가 돼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무슨 상태냐면 균형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때 가격이 변할 수 있겠죠. 예, 가격이 변하는 조건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에서만 변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것만 이제 빨리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22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가게 되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해놨죠. 예, 그리고 가로 읽어보면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조건, 옛날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하고요.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무슨 상태를 가정하냐면 균형 상태를 가정해요. 무슨 상태를? 균형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균형 거래량은 100이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때 균형 가격하고요. 이걸 균형 양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균형 거래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또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균형량이라고 이렇게 해줬다가 만약에 문제 드릴 때 거기다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써주면은 또 그건 다른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써줘야 돼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 양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요? 자, 얘가 증가하고 상승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뭐만? 수요만. 원래 수요나 공급이나 100이었는데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만 12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늘었다는 거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수요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예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반대 논리로 이거죠.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었다는 얘기죠. 늘었는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이었는데 공급이 120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아진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인데 공급이 이렇게 80으로 줄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출제한 거예요. 이거. 다음 중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걸 1번 지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관계가 없는데 두 개가 옆에 23페이지 가시면요. 상단에 박스 밑에 가게 되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있죠. 예. 네. 자,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 줬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서 결정이 되고요. 예,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두 개가 동시에 모였을 때, 증가했을 때 그 변화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자고요. 그럼 안 주우셔도 되고, 예,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